트로트는 정말 일본 엔카에서 왔을까?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트로트를 다루며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몸이 저절로 춤을 추는 흥겨운 트로트. 난 이제 지쳤어요. 만 보아도 자동으로 땡벌땡벌이 들릴 만큼 한국인들은 트로트를 사랑하는데요. 이런 트로트를 즐기는데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트로트는 일제의 잔재이다. 바로 트로트가 일본의 음악인 엔카에서 유래했다는 시선입니다. 쿵짝거리는 특유의 리듬감과 꺾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 창법 등 독특한 특징이 닮았는데요. 두 음악이 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악 선생님이 같아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음악 선생님은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입니다. 에케르트는 문학대 교사로 한국과 일본의 서양 음악을 가르쳤는데요. 서양 음악의 연주 기술과 작곡법, 편곡법 등 전반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군악대에서 음악을 배운 작곡가들은 서양의 음악을 어떻게 거부감 없이 사람들에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쿵짝쿵짝 거리는 4분의 4 박자인 폭스트로트가 유행했는데요. 여기에 각자의 민요를 섞어 민족적이면서도 서양적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트로트와 엔카의 시작입니다. 트로트와 엔카는 같은 선생님에게 배워 만든 장르라 닮은 것이지 일본에서 시작된 음악이 아닌 서양 느낌을 낸 한국 음악인 거죠. 트로트와 엔카의 발전 시기가 일제강점기로 같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트로트와 엔카가 현재 모습으로 발전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일본 음악이 가득했는데요. 서양 음악들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음반 녹음 장비가 없어 일본에서 녹음할 수밖에 없는 등 한국의 트로트는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트로트와 엔카는 비슷하면서도 달랐는데요. 아리랑처럼 3박자에 익숙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주로 2박자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쿵짝짝으로 3박자인 초기 트로트와 쿵짝으로 2박자인 초기 엔카는 노래 구성이 달랐습니다. 또한 가사의 주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트로트는 항일 감정의 민족주의적 가사가 주를 이뤘지만 엔카는 주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후 트로트와 엔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는데요. 가사만 바꾼 번안곡이나 2박자인 트로트, 3박자인 엔카 등의 노래가 나오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쿵짝 리듬을 사용하여 특유의 흥이 나기만 한다면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도 트로트라 부르는 반면 일본 엔카는 특유 음계를 사용해 중장년층이 즐기는 음악만을 엔카라 말합니다. 엔카가 오히려 한국적인 노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엔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곡가가 한국 정서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엔카 특유의 음계를 만든 작곡가 고가 마사오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경기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큰형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은 경기민요를 흥얼거렸는데요. 고가 마사오는 이 경기민요의 멜로디가 작곡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고등학생 시절에는 근처에 살던 음악인 전수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둘은 고가 마사오가 일본에 돌아간 후에도 음악적으로 교류했습니다. 때문에 고가 마사오가 1932년 일본에서 낸 최초의 엔카 노래인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는 1926년 전수린이 작곡한 고요한 장안과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고가 마사오는 만일 내가 소년 시절을 조선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이러한 곡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라며 한국적 정서가 음악의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카의 시작이 한국 정서가 담긴 음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트로트와 엔카는 탄생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요. 트로트가 전통음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엔카의 아류가 아닌 우리와 한 세기가 넘게 함께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트로트를 더욱 사랑해도 되겠습니다.